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혼자 도쿄 여행을 또 가게 되었어요. 원래 10월에 혼자 대만 여행이 저의 첫 해외여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날이 다가올수록 살짝 연습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깝고 익숙한 나라인 일본을 혼자 짧게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도쿄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도쿄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 후배 두 명이 있고 또 일정은 다르지만 같은 날 출국하고 도쿄에서 한 끼 같이 먹기로 한 친구가 있어서 혼자 가는 여행이지만 그렇게 무섭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신기한 게 저랑 친한 친구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제가 돌아오는 날에 오사카를 가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친구가 오사카에서 돌아오면 도쿄를 가게 되었어요. 미리 짠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이렇게 줄줄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만나서 일본 여행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그중 친구 한 명이 일본 여행이 처음이라서 잘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마침 두바스럽게 저도 이번에 일본 여행이 세 번째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출국 전에 준비할 거, 짐 싸는 거 이런 거를 영상으로 담아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 출국 전에 같이 짐 싸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옷들. 옷, 속옷, 양말 이렇게 넣어놓은 거. 가방 같은 거 사면은 포장지 주잖아요. 저 이거 하나도 안 버리고 이렇게 여행 갈 때 이렇게 하나씩 포장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플 하나 잠깐 나와줘. 그래서 이거는 제일 밑에 깔아줍니다. 바퀴 쪽에 이렇게 폭신한 게 있으면 너 갈 거야? 바퀴 쪽에 이렇게 폭신한 게 있으면은 다른 짐들 깨지지 않게 가져갈 수 있어서 이거는 제일 밑에다가 그리고 이거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5,000원짜리 고리형 파우치인데요. 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지 가서 옷 이렇게 걸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세면도구랑 스킨케어 할 수 있는 제품들 다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빗이랑 거울까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딱 하나로 챙겨갑니다. 그러면은 숙소에서 이제 욕실 이용할 때 이것만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피카소 화장품 파우치인데 이건 제가 제품 제공받아서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수납력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화장할 때 쓰는 화장품들이랑 이런 브러쉬들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리고 고데기. 일본은 110V 전압을 사용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고데기를 사용할 순 없고 여기 이렇게 보다나쁜 고데기도 보면은 여기 전압에 100부터 240V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써져 있거든요. 이런 프리볼트 제품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드라이기나 그냥 일반 고데기는 프리볼트 제품이 아니어서 못 가지고 가고 저는 이 봉고데기만 하나 챙겨서 갖고 보통 숙소에 있는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챙겨주고 여행 가면은 숙소에서 제공하는 잠옷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잠옷은 챙기지 않습니다. 짐을 줄여야 하니까 압박 스타킹이에요. 일본 여행 가면 진짜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휴족 시간 하고 이 압박 스타킹을 하고 자야지 다음날 다리가 개운하더라고요. 요거는 스몰 사이즈인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들. 카메라 충전기랑 케이블, 애플워치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요런 게 들어가고 그리고 요거. 요거는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두 개 산 변압기예요. 1,000원에 두 개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로밍 센터에서 이걸 빌려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 물어보니까 로밍한 고객 대상으로 한 개만 빌려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eSIM을 사용하기도 하고 한 개로는 탭도 없어가지고 이거 변압기 두 개랑 이거 언니가 빌려준 변압기까지 해서 총 세 개를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선들은 또 따로 정리를 해주고요. 바풀이. 짠! 요거는 보냉백.
요거는 뭐 빙수나 아이스크림 사먹고 보냉백 안 버리고 모아놓은 건데 저처럼 뭐 푸딩이나 요거트 이런 쇼핑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냉백 구입하시면 돼요. 참고로 요런 보냉백 다이소에도 파니까 구매하시면 됩니다. 삼각대. 저는 이제 가서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삼각대를 하나 가지고 갔는데 이 삼각대가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는 용도도 있지만 혼자 여행을 가다 보면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삼각대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삼각대는 항상 잘 챙기고 다니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모자도 하나 챙겨갑니다. 책. 저는 여행 가서 책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소설책으로 한 권 골라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원래는 동전지인데 그리고 요거는 원래 동전지갑인데 저는 그래서 반지, 귀걸이, 목걸이 요런 게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요 영양제들 2박 3일이니까 두 개씩 챙겼고 오수밀도 하나 챙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행 중에 먹을 것들이라서 이렇게 챙겨가고요. 그 다음은 우산. 제가 여행 가는 날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 접이식 우산을 하나 챙겨갈 거예요. 그래서 우산도 넣고 찐찐 마지막. 마지막으로는 백팩. 제가 여행 가는 날에는 괜찮은데 여행 중에 그리고 돌아올 때 짐들이 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백팩을 챙겨가려고요. 여행하면서 보니까 백팩이 제일 편하고 또 제가 보부상이고 이래가지고 요거는 챙겨서 가려고 합니다. 요거 챙겨갔다가 돌아올 때 여기다 이제 분배해서 들고 오면은 수하물 초과 걱정도 없고 부피 차지도 안 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러면 캐리어는 끝이에요. 그리고 다음 비행기 탈 때 가지고 갈 에코백. 비행기 탈 때는 짐이 아무래도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큰 가방을 갖고 탔는데 저는 도쿄까지 가는 2시간 반 비행 동안 영상 편집을 할 생각이어서 이렇게 아이패드랑 키보드 챙겨주고요. 필름 카메라. 제가 이번에 면세에서 필름 카메라를 하나 샀는데 요거 그래서 빈 필름 카메라거든요. 근데 여기 저기 건전지가 들어있어서 기내 반입을 해야 돼가지고 필름 카메라도 여기 챙겨주고 이런 카메라 배터리랑 카메라 용품. 그리고 카메라는 제가 여행 갈 때 사용하는 거는 요 캐논 G7X Mark II 요 제품 사용하거든요. 가벼워서 이렇게 갖고 타고요. 키트 요런 화장품. 그리고 보조 배터리. 요즘에 이렇게 핸드폰에 끼우는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13 미니라 배터리가 빨리 닳아가지고 그런 걸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무겁지만 2만 암페어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들고 다녀요, 항상. 충전줄도 같이 챙겨두고 요거는 각종 바우처들. 저는 eSIM을 사용하기 때문에 eSIM QR도 미리 뽑아놨고요. 요거는 도쿄 패스 바우처. 요거는 각각 숙소랑 비행기 바우처 챙겨갑니다. 요런 거는 미리 뽑아가야지 마음이 편해요. 다음은 요거. 요거는 제가 어디서 난 파우치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행 갈 때 항상 해외여행 갈 때 딱 좋아요. 여기에 여권이 딱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여권이랑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고 여권이랑 미리 환전한 3만엔 그리고 이번에는 공항에 일찍 가서 밥도 먹을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카드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요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광고 아니고 요거는 트러블 월렛이라는 카드인데 트러블 월렛이랑 트래블 로드 카드 이렇게 두 가지가 유명해요. 근데 요게 좀 더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저는 하나은행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요걸 발급받았는데 지난번 일본 여행 갔을 때 너무 잘 썼어요. 그때 엔화 더 떨어져가지고 여기에다가 2만엔을 충전해가고 쇼핑하거나 이런 거는 카드로 결제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요거 진짜 좋아요. 쓰고 남은 돈은 또 바로 그냥 통장으로 입금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제가 후쿠오카 유후인 영상에서 진짜 짧게 추천해드렸던 건데 요게 다이소 약통이거든요. 일본은 동전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전 지갑으로 사용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위에 미리 동그라미 스티커 붙여가지고 동전 구분을 해놨고 그래서 결제할 때 이렇게 꺼내서 하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그냥 동전 지갑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용해도 되는데
버스 타거나 이럴 때 좀 급박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구분해서 뺄 수 있도록 이런 동전 지갑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한 1,000원짜리 약통이에요. 이렇게 저는 챙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여행 갈 때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비행기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서 가방이 무겁지만 여행 중에는 실제로 아이패드도 다 숙소에 두고 다니고 뭐 보조배터리, 필름, 책 요 정도만 갖고 다니기 때문에 백팩을 맸을 때 전혀 무겁지 않거든요. 갈 때만 살짝 무겁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행 갈 때 저의 동반템. 이거 브리트 헤드셋이어가지고 엄청 비싼 헤드셋은 아니에요. 저 차 사고 포인트로 산 헤드셋인데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캐리어에. 일단 이렇게까지 짐 싸기는 끝이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좀 정리해왔는데 출국 전에 제가 준비해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여행,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비지제팬 앱에서 미리 QR코드 캡처해놓기. 이게 제가 두 번 다 갔는데 확실히 종이로 쓰는 것보다 이 비지제팬 앱을 갖고 들어가는 게 훨씬 빨리 입국이 되고요. 공항에서 생각보다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미리 이렇게 캡처를 해놨었거든요. 입국 심사 코드랑 세관 신고 코드 이렇게 다 캡처를 해놨고요. 그리고 방역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비지제팬 앱도 그래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애플워치 있으신 분들 혹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파스모 교통카드를 한국에서 깔아서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처음 사용하는 건데 일본 교통카드인 파스모와 스이카 둘 다 현지 가서 구매를 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애플워치를 사용하니까 애플워치에 미리 깔아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스모 교통카드를 깔아놨고 애플워치에 깔아둔 거여서 이제 현지 공항 내려서 편의점이나 그 기계에서 돈 충전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어요. 요 설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그래도 좀 복잡하니까 제가 실제로 참고했던 블로그를 더보기란에 공유해드릴게요. 그래서 애플워치나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국에서 교통카드 설치해 가시면은 편하니까 네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쿄패스 24시간권. 도쿄 지하철 진짜 복잡하고 생각보다 교통비가 많이 드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미리 도쿄패스라는 걸 끊어서 공항이나 메인 지하철역 기계에서 실물카드로 교환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4번 이상 지하철을 탈 계획이다 하시면 요거는 무조건 한국에서 구매를 해 가시는 게 일본에서 교통비 긁어가면서 타는 것보다 저렴하게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날에 지하철 이용이 좀 많은데 24시간권만 있어도 충분한 루트여가지고 24시간권을 구매를 했고요. 24시간권, 48시간권, 72시간권 있으니까 루트 짠 다음에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KK데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직통열차. 요것도 저는 바우처를 핸드폰에 깔아놨어요. 얘는 한국에서 그냥 요 QR코드 찍으면 되는 거라 핸드폰에 깔아뒀는데 요거는 지방 사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저는 서울역이 집에서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서울역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미리 체크인하고 요 짐까지 다 보내고 편하게 공항을 가고 싶어서 요거 열차 티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 열차 티켓은 KK데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해서 가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7,8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열차 타서 한 번에 공항까지 가는 거라서 무거운 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갈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담아볼게요. 그리고 출국 전에 다들 여행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루트를 어떻게 짜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짧게 제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는지 보여드리려고요. 도쿄 가서 꼭 하고 싶은 일 이런 거를 메모장에 두루뭉술하게 적어둡니다. 그리고 인스타로 봤던 곳 혹은 그냥 구글맵 보면서 꼭 가고 싶다고 생각한 곳들을 구글맵에 다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장해놓은 것만 봐도 여기 있는 곳을 다 가지는 못하지만 119개 정도 이렇게 다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하나씩 보면서 각 가게의 휴무일, 시간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고 동선을 고려해서
루트를 짜면 돼요. 해외여행 가서 동선 낭비하는 게 곧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행 가면 좀 최대한 많이 보고 많이 즐기고 오는 걸 좋아하는데 거리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싫어서 이렇게 루트를 다 짜보고 루트를 다 짠 후에는 각각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봐서 지하철을 타야 되면 지하철을 몇 번 타야 되는지 얼마 정도 들지 계산을 해서 패스권을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가겠다 싶으면 패스권을 구매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교통카드로 결제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도보 이동 시간도 좀 봐서 그 도보로 이동하는 와중에 뭐 가볼 만한 데가 있을까 이렇게 슬쩍슬쩍 지도 보면서 찾아보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동 시간, 거리 이런 거 정리해서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물론 이렇게 엑셀로 안 하고 그냥 아이패드에 써도 되고 뭐 PPT로 해도 되고 한글 파일로 해도 되고 편한 프로그램 툴 사용하시면 돼요.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가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글 지도에서 프로필 쪽 누르고 여기 보면 오프라인 지도 이렇게 눌러요. 제가 실제로 여기에는 제가 후쿠오카 갔을 때 저장해뒀던 다운로드해뒀던 지도가 있는데 여기 내 지도 선택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 제가 보기 쉽게 아사쿠사랑 긴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또 다운로드 해서 얘는 신주쿠랑 시부야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여행 가서 데이터나 와이파이 켜지 않아도 구글 맵에서 내가 저장해뒀던 거 다 다운로드 된 지도로 볼 수 있어요. 내 위치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지도는 무조건 해가는 거 추천.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출국 전에 준비해 가는 것들 모두 끝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캐리어는 일본 여행 갈 때 한 곳을 꼭 비워두고 가요. 왜냐면 가서 돈키호테나 뭐 선물 쇼핑하다 보면은 여기 금방 차거든요. 그래서 하나 비워두고 갑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짐 싸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심공항 터미널 이용하는 방법 그거는 이 영상 뒤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내일 도쿄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시면 영수증 발행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승차권 뽑고 직통 열차만 타도 되고 저는 여기에다가 미리 체크인하고 출국시킨다까지 받고 짐 두고 나갈 거예요. TA 출로 네. 여러분 방금 짐 수화물 보냈고 여기 전 8시 10분 직통열차 타는데 승무원분께서 8시에 출국심사 받아도 충분히 1분 내에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챙겨서 8시에 출국심사 받고 인천공항 가는 열차 타면 끝이에요. 여기서 짐 붙이고 바로 옆에서 출국심사 이거 받으면 됩니다. 이쪽이 보통 출국장 줄이고 저는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검사하고 나오는 것까지 진짜 5분? 8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도쿄 여행 영상에서 만나요.